저는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국제실장 맡고 있는 야지마 츠카사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으로서 계속 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나눔의 집을 정상화, 제대로 할머니를 위한 그 나눔의 집으로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도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눔의 집 안에서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내부 고발 직원들이 근로상 특혜를 요구한 자료가 폭언과 감금 논란까지, 공익 신고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더 버텨야 되는지, 그리고 왜 버텨야 되는지. 대략 몇 건인지도 모르게 많은 고소장들하고 그 내용 증명. 이러려고 싸움을 한 건 아닌데. 저 PD 시점에서 갔는데요. 네. 여기 나눔의 집 관련해. 왜 이래요? 아니, 나눔의 집. 나눔의 집에 영향을 주실 거예요? 네. 어디 가서 소문을 신고 온 사람들 한참 해서. 지난 5월 19일. PD수첩에서는 나눔의 집에 후원하셨습니까? 편을 방송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나눔의 집 직원들은 당시 충격적인 고발을 했었는데요. 나눔의 집에 전해진 88억 원 정도의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 이후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고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잘못된 것이 바로잡혀서 이제라도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나눔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보내온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것 외에는 단 한 푼도 할머니에 쓰이는 병원비나 간병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청장을 만들어서 할머니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추어탕도 사갖고 할머니 드리고요. 그 한목장이 그렇게 하면 할머니 버릇 나빠진다고 얘기하면서 못하게 하더라고. 할머니도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한번 사주지도 않았다고. 송내서 할머니 소고기 사주고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후원금을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못 쓰게 하냐 그랬더니 이거는 오로지 그냥 후원금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거. 대표이사께서 이자를 불려라. 이자를 불려서 더 큰 돈을 만들어라. 후원금이 저희가 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연예인들 이름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시장님들이 할머니들 드시라고 쌀도 많이 가지고 오시고 해요.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 물품 중 일부는 스님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 임원의 3분의 2는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들이었습니다. 그 이자 수입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그냥 뭐 50억 정도를 그냥 네. 그냥 일반 보통 통장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안 붙죠. 그래 맞습니다. 아니요. 아까워. 그렇잖아요. 50억이 얼마예요? 2%만 받아도 얼마예요? 한 달에. 아니 캐피탈에 넣으면 더 비싸. 나중에는 이제 그걸 헛태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머니 제보자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장마철에 그 물건이 그냥 야외 주차장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할머니 물건이 다 섞인 상태로. 후원금의 일부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 자체로 역사적인 상징인 할머니들의 물건들. 하지만 함부로 방치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의 올바른 경영을 비디쇼 방송을 본 후원자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돈과 금은 보물을 갖지 말라라는 계율이 과연 나눔의 집 운영관에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 조계사를 뒤로한 이 자리에서 승려로 구성된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 측에게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방송으로 봤을 때 너무 참담했고 배신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조계종의 그리고 그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 혹은 광주시에 대한 만행을 보았을 때 너무 참담했고, 이 현실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들이 겪고 계신 고통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강민서입니다. 나눔의 집 사태를 지켜보던 강민서 씨는 후원금을 원주인인 할머니들께 돌려주기 위해 기부금 반환 소송에 나섰습니다. 조금 놀랐는데 종교단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그녀는 법정 다툼 끝에 받은 조정 합의금 900만 원 전액을 지난 3월 나눔의 집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기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 금액을 전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굉장히 관대한 인식 속에서 제 소송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게 할머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 풍토인데 저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만 하고 행동을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채감에서 이제 기부를 선택을 한 거였고, 또 그게 할머님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할머님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들은 참회의 뜻을 밝히며 뼈를 깎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찾아간 나눔의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눔의 집의 일본인 직원 야지마 체카사 씨가 빗속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그 마리온 쌤이 네. 티켓 들고 계시길래 네. 알 수 없는 분 세 분이 여기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고 현수막을 달았어요. 여기 벽에다가 드릴로. 네네. 네. 여기. 대체 나눔의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8월 21일 나눔의 집 정상화 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다며 역사관 외벽에 무언가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인 직원을 겨냥한 반인권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었습니다. 네, 일본인 직원이라는 게 저예요. 왜냐하면 나눔의 집에서는 일본인 직원 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저를 보고 뭐 일본 놈 새끼가 왜 여기 있느냐, 니는 나가야 한다고, 니는 있어야 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볼 때마다 욕설을 하고 뭐 몸을 이렇게 밀었는지 저런 식으로 그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처음 나눔의 집을 방문한 야지마 씨. 일본 방문객 안내와 통역까지 도맡아야 했던 할머니들이 안쓰러워 나눔의 집 직원이 됐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을 보이던 할머니들도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눔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가해자 입장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도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할머니들이 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고 싶은지 그런 것까지 그런 건 여러 테마로 할머니하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머니들에서도 뭐 신뢰도 받고, 그 다음 또는 뭐 손자처럼 할머니도 해주시고요. 공익 제보 이후 나눔의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 직원들과 운영진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사소한 일에도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비리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뭐 무슨 일만 있으면은 일단은 경찰을 불러 그 전에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뭔가를 잘못하니까는 경찰을 계속 불렀다 이런 거를 이제는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황당한 경우를 그래서 계속 경찰을 부르니까요. 후원금 논란 이후 새로운 시설장과 법인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눔의 집이 시끄러워진 건 그때부터입니다. 공익재보안 직원들을 할머니를 만나지 말라고 공고문을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뗀 거거든요. 이제 시민단체랑 이제 계기가 끝났으니까 그걸 뗐는데 떼고 이제 할머니랑 평소처럼 아침에 이제 문화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문화 인사를 할머니랑 만났다는 이유로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고요. 그걸 뗐다고 또 오후에 또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재물손괴죄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 A4 용지를 뗐다는. 어느 날부터 계속 이제 회계 업무를 넘겨라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하고 성우 스님께서도 법인 회계를 안 넘기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월 한 20일 경에 이제 저는 사실 고소를 당했고요. 횡령으로 이제 고소를 넘겨가지고 제 계좌를 확인을 해라. 이게 다 직원들을 저희 직원들한 고소장이거든요. 고소장에서 뭐 사문서 위조죄. 현재까지 내부 고발 직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만 10여 건이 넘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 방송과 종단 기관지를 통해 후원금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후원금 횡령,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내부 고발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긴 채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기사들도 연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공익제보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급여를 더 받기 위해서나 자기들이 인사상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공익제보를 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직원들을 괴롭힘으로써 이 사태를 종결시키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그분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고 나눔의 집은 이에 불복해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전화로도 조사도 받고 참여해서 조사도 받고 너무너무 일도 많아지고 마음도 아프고 벅차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니까 사실 저희도 지치고 이러려고 싸움을 한 건 아닌데 이게 잘하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이게 앞날이 더 깜깜해지고 지금도 운영진에서는 저희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해고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떤 게 옳고 할머니들께 잘하고 있는 건지 좀. 새로운 직원들 중 일부는 이 사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과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보자를 급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정상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있는 이사를 도는 게 아니라 어머님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고소고발을 서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이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이런 것들을 쇄신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더 통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바르게 정상적인 어떤 길로 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방송 이후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운영 미숙의 책임을 통감하며 참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보를 했던 직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나눔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 오히려 할머니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새 운영진이 생각하고 있는 정상화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나눔의 집의 회계 내역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 5월 PD수첩 방송 직후 경기도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나눔의 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PD수첩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나눔의 집은 88억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집하고도 대부분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비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돈이 사실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그리고 또 정원활동 지원에서 사용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모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는 할머니들한테 사용된 것이 그렇게 미미한 국민에 대해서 이 후원자들에 대해서 기망을 해서 금원을 편취한 이런 행위로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일단 조사단에서는 이사와 감사 전원에 대해서 해임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불교 조계종 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36대 총무원장의 소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전 20년 가까이 나눔의 집 원장을 지냈습니다. 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만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는 스님은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나눔의 집으로부터 1억 3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이잖아요. 공익법인의 비용은 이 비용을 임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상근 임직원 이외에는 임금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상근이 아닌 상태에서 임금을 받아봤다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되는 거죠. 네.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급여를 환수하게 했고 스님은 돈을 돌려줬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스님에게 간 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눔의 집에 지난 10여 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원행 스님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원행 스님이 역사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박물관협회에 지원금을 요청했고 원행 스님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매달 14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 지원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지원금의 취지대로 학예사의 업무를 하셨어야 맞아요. 그 학예사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전시기획이라든가 혹은 기록에 대한 관리 보존이라든가 이런 일을 직접 하셨어야 돼요. 그게 학예사의 업무니까. 당시 제출된 증빙 서류입니다. 관련 업무 2년과 4천 시간을 동시에 채워야 딸 수 있는 3급 정학예사 자격증. 근무일지에는 원행 스님이 한 달에 20일 가까이 역사관에 출근해 관람객 안내와 소장품 관리, 역사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원장 스님이고 큰 어른이세요. 원장 스님이 뭐 무슨 안내를 하고 뭐 청소라고 그래요. 그건 전혀 있을 수도 없고 많이 오셔 한 달에 한두 번이죠. 예. 그것도 바쁘시고 어디 또 해외에 또 간혹 나가시면 몇 달에 한 번 오시기도 하고. 당시 역사관장이었던 송월주 스님은 원행 스님의 근무 태도가 모범적이라며 근무 평가에서 최고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장품 관리와 역사관 안내 업무를 했다고 기록된 2009년 9월 5일과 6일 원행 스님은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관람객 안내와 수요 시위에 참석했다고 기록된 날 역시 스님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우물 기증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나눔의 집 역사관에서 촬영한 관람객들과의 단체 사진에서는 원행 스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예사로 근무했다는 이 시기, 스님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의 주지이자 여러 불교 관련 단체의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학예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그렇다면 정부 지원금은 어떻게 받았던 걸까? 그 원행 스님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기준으로 그 지원금이 지급이 됐던 건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문서 보관 기간이 5년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10년 전 자료가 저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이제 지원받았던 학예사 이름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우리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 영상을 다시 살펴보던 중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예사 자기 엽서가지고 뭐 받는 것 때문에 네, 협상이 많았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받지 그 예예예 그게 없으면 이제 운영을 잘 지원 안 좀 지적해가지고 예 벌금 문제 예.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또 뭐 이게 신구 전문대학교 그 사설 박물관 관장 해표장 있잖아요. 예, 예, 저기 이제 마을박물관 관장이 이제. 네, 마을그거라고 예, 예, 예. 그럼 항상 그 자기가 도와줬다고 생각했죠. 예, 예. 이사회에서 언급된 전무 관장은 당시 학예 인력 지원 사업을 담당한 한국 박물관 협회장이었습니다. 원행 스님에게 지급된 급여는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원장님, 아 그 당신 협회장님이셨으니까. 아 그랬다고 내가 협회장이 연락하라고 그랬다. 협회 연락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연락 온 거거든요. 그 사실 지급하신 사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요? 지급하신 사실 원행 스님한테. 그거 난 몰라요. 그거는 심장 된 일이 내가 회장이고 그 정부에 중계된 그걸 내가 이제 다 확인하고 있어. 아, 그 세금으로 나간 돈이잖아요. 지원금. 그 원칙대로 하셨어야죠, 회장님. 당사자인 원행 스님에게 직접 물어보기 위해 조계종 홍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원행 스님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박물관 협회에서 이제 지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당사자님 뭐 인터뷰를 안 하시고요. 네. 그럼 저희가 뭐. 다시 연락을 확인하고 드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원장님 주요 통화는 불가한 걸로.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조금법이요. 굉장히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국가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문제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잘못 쓰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보조금을 잘못 사용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돼도 5년 이하의 징역, 거의 횡령, 뭐 배임에 준하는 정도의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엄격한 범죄 법입니다. 나눔의 집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이번에도 PD수첩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원행 스님, 저 PD수첩에서 왔는데요. 네, 나눔의 집 관련해서. 네, 왜 이래요? 아니, 나눔의 집. 앉으세요, 지금. 나눔의 집에 영향을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어디 와서. 후원하신 분들한테 하시면서.
가족이 없는 할머니들의 재산을 할머님들 사후에 나눔의 집에서 편법을 동원해 가져갔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증한다는 배춘희 할머니의 기부 약정서엔 자필 서명 없이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간호선생님이나 당시이었던 유한보호 선생님인데 두 분한테 다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는 거죠.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 없었어요. 살아생전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땅을 산다며 나눔의 집을 못마땅해하던 배춘희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 기부 의사를 밝힌 육성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통화 내용입니다. 성가대학교의 네. 제일 높은 사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네. 배춘희 그 3,7만 원 그 기부한 분 예, 예. 아시느냐고 네네. 그래가지고 안다 하면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 네. 전화번호를 좀 알아. 할머니 또 기부하려고 네. 그러시는구나. 내가 다리가 안 부러졌을 때 예. 또 기부한다고 내가 약속을 했거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전 재산을 나눔의 집에 기부한다는 증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간호일지를 보면 상황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배춘희 할머니가 기부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2014년 4월 10일 할머니는 근처 요양병원에 이틀간 입원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간호사님이 기억을 좀 정확히 하신 게 이때 119를 부르러 가셨는데 요양병원에 119를 부르면 안 돼서 간호사님이 혼나셨대요. 119분들한테 병원에 입원하신 날이거든요. 이날에 기부 약정서가 만들어졌다는 건 사실은 좀 납득이 전혀 할 수가 없고요. 기부 약정서는 전 사무국장의 서랍에서 통장, 도장 등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 관련된 것들도 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보시면은 배춘희 할머니 뭐 유품이라든지 도장, 통장 뭐 이런 것들. 또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왜 신분증, 통장, 도장, 돈을 찾을 때 쓰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런 게 이렇게 딱 구색이 맞춰져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뭐 의아하네요. 지난 2012년 세상을 떠난 김화선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모관과 김화선 인권센터 건립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증서에는 역시 자필 서명 없이 할머니의 도장만 찍혀 있습니다. 전 재산 6천만 원은 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눔의 집 통장으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연고가 없으신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할머니 돈이 국고가 되거나 주인이 없는 돈이 되는 할머니들한테만 이 기부약정서가 나왔고 이 돈은 모두 나눔의 집,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배춘희 할머니의 재산을 가져오기 위해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며 양도를 거부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찾으셨어요. 사줘서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때 말씀 꺼내놓고 판찬하셔가지고 그 저희 은행을 못 가신 거예요. 그게 녹음에 있는데요. 녹음에 달라 했더니 이제 안 준다고 소송을 했으니까요. 예, 그래갖고 원수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은 뭐 법적으로 됐으니까 승소하는 게 나눔의 사건을 놓고 그래서 나눔의 집 이렇게 여러 가지 칠 때 일단은 뭐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기다려서야 필요해요. 예. 배춘희 할머니의 전 재산 1억 5천여만 원은 지난해 1월 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귀속됐습니다. 계약이라는 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내가 이 내용대로 집행되길 원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일반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임의로 이걸 찍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문서이다. 그리고 그 문서를 작성됐을 때, 그 문서가 작성됐을 때 정작 이 사람은 그 장소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이 문서는 무효가 됩니다. 나눔의 집의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계종 측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오랜 세월 함께해온 헌신까지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더군다나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 탄압을 계속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말뿐인 사과라고 생각할 겁니다. 경기도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재 나눔의 집 대표이사와 이사진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작 나눔의 집에서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가족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뭐 남을 위해서 한번 내려왔었어요 여기에. 아 누가 내려왔을까요? 소장. 그 돌아가시고 나면 뭐 땅을 2천 평을 사놨는데 뭐 거기에 뭐 유료 양로 뭐 무슨 양로원을 짓는다 하던가 그게 뭐 건물을 지어서 뭐 유족들이 산다 하던가 뭐. 비슷한 시기 나눔의 집 공익 제보자들도 퇴촌 면사무소로부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며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퇴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 업무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러면 그 공물을 좀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를 받았는데 나눔의 집에서 남녀를 포함해서 입소자 희망하는 입소자를 알아봐서 추천해달라라는 공문이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에 남성을 포함한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보고 경악을 했죠 사실은. 그렇게 요양시설을 만든다고 하다가 문제가 돼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민간합동 조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도 그런 공문을 뿌려서 일반 입소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던 시기 입소자 모집 공고를 낸 이유는 뭘까? 새로운 입소자를 또 모집하신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입소자를 모집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렇게 했지 그것을 제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은 단순 문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문에는 분명히 협조를 바란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명에 대한 이게 기능봉환을 해가 건물이 지금 지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지 않은 어떤 조치에 대한 답변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이게 가대 해석을 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그간 수차례 이사회에서 호텔식 요양원을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네. 입소자들은 앞으로 또 일어나봐야 그런 정도고 이제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양시설로 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이제 뭐 경쟁력이 있잖아요. 지금 호텔식으로 안 지으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 100억 정도를 잡아야 우리가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후발주자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땅을 사고 후원금을 비축한 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이사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희망이 현재 그런 걸로 진행형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행형이 아니고 희망이면 문제가 안 되나요? 참 저도 대묻고 싶습니다. 내가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했다고 내가 재벌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런 꿈도 그러면 가지면 안 되나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들은 토지 매입은 호텔식 요양시설 때문이 아니라 주차난을 해소하고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인권센터가 지금 초창기 인권센터 도면은 있어요. 설계 도면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이걸 바라보게끔 이렇게 만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 설계도서를 보니까. 나눔의 집은 2012년부터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며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배우 김성령 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방송인 유재석 씨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고액의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셨을 때는 평화인권센터로 이렇게 유도를 해라. 그 건물이 건립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직원들조차 정체를 알지 못하는 의문의 기구. 2010년 이후에는 활동 기록도 없습니다. 저기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네, 센터 직원도 없고요. 저기 나오는 사진들은 뭐죠? 이거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는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거죠. 계속해서 나눔의 집의 수건 사업이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평화인권센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사실 이 활동은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하고 역사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지금 이 활동. 지금까지 모인 지정 후원금만 8억 3,400여만 원. 하지만 2014년 착공식 이후 건립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입니다.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시작을 못했어요. 그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또 사갖고 와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영은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채우고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은 정말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의 급여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인권센터는 앞으로 이 할머니들이 안 계셔도 역사를 어떻게 왔는가 그 역사의 그 기록물을 남기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될 일이라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 조직으로서는 뭔가 좀 성질이 맞지 않고 활동도 없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뭐 역사관이나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는 활동을 뭐 또 중복적으로 하는 대개는 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는 사업 어디 보조금 그 받아서 하는 사업 어쩌면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그런 단체가 아닐까? 국제평화인권센터는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엄밀히 말하면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과는 관련 없는 별도의 단체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국제평화인권센터에 대해 등록 말소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재 도중 PD수첩은 과거 나눔의 집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이사장 스님이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직접 들었고 그 어떻든 여기는 이제 할머니들이 언젠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거를 시설을 그대로 비워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그 무이탁 어르신이나 이렇게 해서 받아서 이거 생활시설을 계속 존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눈이 강조하셨죠. 노인 전문 요양시설로 전환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나름의 노인 전문 요양시설. 요양시설로 바꾸고 일반인 입소자를 모집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한 분들은 이사 중에 저는 화평 스님이나 그 성우 스님이나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을 해왔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걸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저는 그 면평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호텔시 요양원을 지키기 위해서 정립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그 비난이 더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제평화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어쩌면은 그 사업에 좋은 아이템을 잡았다 할까요? 굉장히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사안을 잡아서 이분들을 내세워가지고 모금을 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다른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행태. 이게 뭐 지금 그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 서울 마포구에서 문을 연 나눔의 집. 전셋집을 옮겨다니다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정착한 건 한 기부자 덕분입니다. 조영자 씨는 할머니들을 위해 본인이 소유한 땅 2천여 제곱미터를 기증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아픈 상처를 잊고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신미자 할머니가 증언을 하시는데 차마 같은 여성으로서 그 눈물 경험은 감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통곡하고 울다가 할머님들은 육신만, 몸만 상처를 입은 게 아니구나. 할머님들은 마음의 안식이 더 필요하다. 안정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할머님들이 서울에서 그 복잡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마음의 안식을 좀 찾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 땅을 기증하게 됐고요. 오직처는 다른 마음은 없어요. 할머님들의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도 직접 설계해 지었습니다. 보기에도 다정해 보이지 않아요? 자연적인 시골에서 그냥 오손도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느낌. 농촌에서 자연과 버타면서 노는 느낌. 하지만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한 동을 빼곤 대부분 헐렸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설계에도 반영이 됐지만 수용시설 같지 않은 그냥 이웃의 시골의 정겨운 소녀의 꿈을 키워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설계를 했고 제2의 할머님의 생가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사설 요양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제 목적에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자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뭐 할머님들을 위한 것이었고 더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도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한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이 세상 누리는 마지막 날까지는 누리고 싶으신 거 다 누리고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눔의 집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전쟁 범죄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하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곳에서 서로 아픔과 상처를 보듬었고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해왔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눔의 집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이 명백히 밝혀지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라는 아픈 역사를 성찰하기 위해 나눔의 집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망각 속에 묻히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가해자들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한 역사를 밝히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